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강수의 봄이 온단다 C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원카포에서 치는 거고요. 이 곡은 구독자 장송아님께서 부탁을 해오셨던 곡인데 이제서야 상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전주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멜로디가 미래 도시 솔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. 그러면 이 노래는 이제 한마디에 3핑거 기본 이제 두 번을 쳐주시면 되는데요. C코드를 잡았을 경우에 5, 4, 3, 5, 2, 4, 3, 5, 4, 3, 5, 2, 4, 3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요. 그런데 미에서가 세 박이고 레도가 한 박이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총네 박에서 두박 단위로 끌어보면 한번두 박은 일단 멜로디랑 처음에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 5, 4, 3, 5, 2, 4, 3 한 번을 쳐주고 이걸 한 번을 더 쳐야 되는데 얘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박길이니까 한 박길이만큼을 더 쳐줘야 돼서 5, 4, 3까지 치고 그 다음 레도를 한 박으로 쳐주는 거예요. 레도 2번 줄. 그러니까 C, 미가 세 박이기 때문에 5, 1, 도, 4, 3, 5, 2, 4, 3, 5, 4, 3까지 치고 그 뒤에 한 박을 레, 도 이렇게 쳐주는 거죠. 첫 마디는 레, 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는 이마이너로 가서 시, 솔, 파미 이렇게 되죠. 그럼 이마이너 근음 6번 하고 시, 멜로디는 2번 줄.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박자 반, 한 박자 반 해서 뒤에 이제 파미가 한 박이 되네요. 그래서 앞에 미가 세박 쳤던 것처럼 그 길이만큼을 시, 솔에 나눠서 쳐주시면 돼요. 그 시하고 솔이 한 박자 반, 한 박자 반에서 그게 세박 길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시, 6, 2, 동, 4, 3, 근음 한번더 쳐주고, 그 다음에 솔, 여기서. 검지로 1번 줄, 파, 미 띄워주는 거죠. 두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시, 솔, 파, 미 이렇게 되죠.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미, 레, 도, 시, 솔, 파, 미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파, 도, 레, 도 이렇게 넘어가죠. 그러면 F 약식으로 잡았을 경우에 근음 4번하고 파, 멜로디는 여기 1번 줄이에요. 그러면 파가 여기도 이제 세 박길이기 때문에 아, 여기는 두 박이네요. 파가 두 박이면 3핑거 한 번을 더 쳐주시면 되죠. 그냥 반, 근음 4번하고 멜로디 파, 4, 1, 동, 4, 미, 4, 1, 4, 미두 박이니까 이거 한 번을 쳐주고 그 다음에 도레 3핑거 한 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도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다시 여기 멜로디 도 2번 사이 동 사미 그리고 레를 칠 때도 한 박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이제 사이 사미로 쳤어요. 뒤에가 3핑거 한 번이 들어가는데 거기 도레 도 4, 3 그다음에 레를 칠때 이렇게 사이 사미 붙여서 보여드리면 파, 4, 1, 동, 4, 미, 4, 1, 4, 미,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C 코드에서 도 해서 끝나죠. 그러면 도가 근음 5번하고 도, 멜로디 2번. 5, 2, 동, 4, 3, 5, 2, 4, 3. 이렇게 한번 쳐주고, 뒤에는 그냥 베이스런에서 도, 솔, 라, 시. 한 다음에 노래 들어가면 돼요. 그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파, 사미, 사일, 사미, 도, 레, 그다음 C 코드 도, 솔, 라, 시, 솔, 6번 줄, 라, 5번 줄, 시 이렇게 되죠. 다시 첫 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미, 5, 2, 4, 3, 5, 4, 3, 레, 도,
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